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조상떡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조상떡을 조금 따져서 본다면 35, 시운, 예순 이렇습니다. 35을 보면 범띠죠? 내 부모가 죽어서 나를 소원을 이루어준다면 아마 나겠지라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윗대 조상에서 나한테 뭔가 주신다면 35범띠분들한테 주실 걸로 보여지세요. 자손의 경사 또는 내가 자리의 경사, 그러니까 뭐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면 그런 걸로라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조상님을 잘 대우하고 위하면 정말 그 조상님의 주시는 덕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범띠분들을 보면 윗대 조상에서 공을 많이 들이신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뭐 정말 이름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박바가지에다가 뭐 물 떠서 공을 들이셨던 분, 또 거기다가 떡을 얇게 쪄서, 가루가 뭐 좋은 가루도 아니잖아요. 그런 가루에 떡을 쪄서 몰래 치마폭에 넣고 뒷동산에 가셔서 공을 들이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 35살 범띠분들이 윗대에서 내려오는 정성, 공든탑, 그러니까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잖아요. 그런 조상님의 덕을 받으실 수 있는 35살 범띠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조상님들의 그 덕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신기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신기가 있으셔서 내가 조상님 전에 많이 빌고, 또는 어느 분은 이제 하나님 전에 가서 비시고 어느 분은 부처님 전에 가서 비시는데, 뭐 하나님 부처님을 왜 찾냐고 하시겠지만 그분들도 다 자기의 정성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윗대에서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나느냐에 따라서 그 중에 자식이 다섯이든 셋이든 다 조상의 덕을 받지는 않아요. 특별히 그 띠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5살, 50살, 60살 분들이 신기도 강하시고 조상의 덕을 받는 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거는요, 전에 어느 스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해외여행 가지 말고 제사 지내라 그러면 난 나쁜 무당이 될 거고, 또 지내지 말라 그러면 조상님들한테 또 나쁜 제자가 될 건데요. 굉장히 뭐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건데, 지금 얘기가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요즘 뭐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제사도 굉장히 간소화 됐잖아요. 또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깜깜한 밤에 12시에 제사 지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조상들도 하강을 해서 내려와서 받아먹는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초저녁에 또는 낮에 제사 지내면 귀신이 내려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옛날에 밤에 귀신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뭐 세대가 좋아져서 낮에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있는 거는 뭐 저가 확인이 안 되는 거라 뭐라 말을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조상을 우리가 구슬 할 때도 밤에 자시에 기도를 해서 조상님 이 집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신들을 불러서 조상 대우를 해주고 당신들을 천도를 해준다 하니, 혹시라도 처져 있거나 이렇게 힘들어서 자꾸 자손한테 감겨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때 오셔서 잡수고 가세요라고 먼저 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시간에 낮에라도 정말 나타나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한다면 나 제사 열심히 지냈어. 어느 무당집에 가면 그런 얘기 하신대요. 제사 잘 지냈는데 배고프대요, 조상이. 왜 배가 고플까요? 제사 지낼 수 없는 시간에 지내고 계시니 조상은, 나는 지냈지만 먹지 못하시는 분도 많아요. 저는 뭐 제사를 지내라 지내지 마라 하고 싶진 않고, 제사를 못 지내신다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줄 수 있는 곳도 많잖아요. 절도 있고 무당집도 있고, 그러면 입회해서 정말 제대로 지내드릴 수도 있고, 또 못 지내면 백중날 있잖아요.
백중날이라도 좀 정성껏 1년에 한 번이라도 정성껏 지내주신다면 조상님이 잘 받아드시고 또 배고프다, 서럽다, 옷 달라, 춥다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